이기심을 고백함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서신서니까 이거는 바울이 썼을 거야. 네, 베드로가 쓴 책인데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AD 64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AD 33년쯤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30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대피를 써서 썼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서신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서신서의 성격입니다. 성격.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러브레터의 목적은 사랑을 고백하고 속삭이기 위해 쓰는 거죠. 너와 만나서 행복했다. 이제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해라. 라고 쓰는 거를 러브레터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편지에는 목적을 가지고 또 쓰고 그 목적에 따른 편지의 종류들을 구별합니다. 베드로 서신은요, 다른 말로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인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삶의 정말 시련을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실 때 항상 전제하고 읽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시련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읽으시면 굉장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바로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0년이 지난 뒤에 썼을까?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이슈들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AD 64년경은요, 많은 기독교적 박해가 있던 시기였어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 박해들을 받지 않습니까? 뭐 술자리에 가면 막 괜히 핀잔 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너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이제 말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D 64년경에 있었던 박해는 이런 박해들과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네. 여기서 아재 개그 하나 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네. 특히 그 로마 거리를 다시 세우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로마 시내를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그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소행한 것처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행한 것처럼 이제 그 책임을 떠넘겨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정말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첫 번째로 너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2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네, 2절까지. 네, 거기까지요. 네네. 1, 2절 말씀에 보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죠. 그 간결하게 써주면 참 좋을 텐데 뭐가 굉장히 붓고 해가지고 1절, 2절에 달하는 이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분의 다시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을 베드로는 한 단어로 나그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혹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모습들이 무언가 소유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그네는 누굽니까? 방황하는 자예요. 떠도는 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소유라는 개념은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라는 개념은 정착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나그네라는 개념은 좀 자유로운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그네와 소유의 개념은 그다지 어울리는 개념 같지 않은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수능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시. 구름 따라 별 따라 가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이미지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금 보이는 곳에 서 있지만 참다운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나그네는 소유를 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는 것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어도 나그네는 결코 그것들을 탐하여 생기는 고난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대부분이 소유와 굉장히 많은 관련들이 있어요. 이제 뭐 취직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일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대학생들을 만나면 학교 물어보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 피드백을 받았는데 목사님 왜 학교를 물어보시죠?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좀 죄송하지만 별 생각 없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나가는 길에 그 학교 지나게 되면 좀 생각나면 좀 같이 뭐 좀 만나볼까 좀 이런 선한 마음으로 물어본 건데 네, 왜 학교를 물어보시죠? 그냥 뭐 모르셔도 돼요.
네, 뭐 이런 이제 친구들을 좀 많이 볼 때마다 학교 물어보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부끄럽다라는 그 명예 소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소유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것들에 대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흘러 지나가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진다라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허무하게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여행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자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소유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 어려움에 빠지거나 고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원소속인 하늘나라에 향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많은 고통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 명예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그거를 버리십시오. 소유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내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나그네. 언제나 그 나그네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소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근데 무슨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소망은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방금 전에 나그네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속해서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시련에 빠질 때 또 신앙의 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일이 힘들어서 온다라기보다 마음이 꺾여서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동안 그냥 같은 일을 경험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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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견디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삶의 여러 시련들에 빠지게 되죠. 수련회 때 제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과에 있었던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38년 된 자에게 걷지 못하는 하루의 인생은요 그냥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이었어요.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에 불평이 나오고 이 사람의 반응에 약간의 짜증 섞인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을 거라는 소망이 없고
나을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그 삶이 불행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지만 그동안 물이 동할 때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희망이 있을 때는 그 물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언젠간 나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간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간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낫고 나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상황에 마음이 꺾여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꺾인다라는 것은요 시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꺾였니? 그것에 마음이 꺾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박해와 고난이 가득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나도 십자가에 달려 바뀌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꺾이지 말아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너머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정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에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면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이 사실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회복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어 주시니 지금의 어려움을 그냥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한테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라. 못하지 않냐? 너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사단도 아마 그때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회복이 임하는 그날에,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날에 하늘에 썩지 않는 정말 그 놀라운 기대와 희망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의 시간을 일정 시간만 넘기면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다라면 지금 그 공부의 시간을 채우는 수험생들은요 그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열쇠일 뿐인 거예요. 고난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아니라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열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줄 하나로도 연결되어 있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꼭 이상하게 그런 구름다리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높은 산에 오를 때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건너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약간 그 높은 걸 무서워해서 산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같이 등산을 갔는데 저 혼자 올라가고 와이프는 이제 거기에 좀 앉아서 좀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길은 없어? 그냥 좋은 길로 가면 되잖아. 그냥 잘 닦여져 있는 길, 좀 돌아가도 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길은요,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라면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길을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부활에 동참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경험해야 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열쇠임과 동시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오게 되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무조건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고난의 크기가 크고 작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 친구의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친구를 키워주셨거든요. 엄마 같은 존재이신데 그 할머니가 저도 굉장히 많이 돌봐주시고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신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제 이 손에 박힌 그 가시를 빼고 있었거든요. 제 손에 박힌 가시를 빼고 있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하고 가시를 빼는 거하고 뭐가 더 큰 문제냐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사람이 죽은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더 불행한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간증을 시작하면요,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나는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라고 자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그 고통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장 경험했던 가장 큰 고난은요, 바로 그 사람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크기가 크건 작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겪어야 될 통과 의례이고, 그 통과 의례를 잘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그것들을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죄 지신 구속의 사건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그네 삶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실 텐데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버리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고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언제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쟤만 지켜주시는 것 같나요? 왜 저는 왜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왜 쟤만 챙겨주고 왜 나는 버린 것 같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도 또한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은 감당할 만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련 견디지 못할 거면 애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마음 가운데 무너질 것 같아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며 나아가십시오.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또 하나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전반부에 있어요. 3절 말씀 전반부에 뭐라고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입술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입술에는요. 바로 이 찬양함이 언제나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힘들어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세상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언제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수 덕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어떤 고난이 있건 어떤 시련이 있건 간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어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늘 덕후임을 믿고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이 하늘의 산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삶의 여러 문제가 정말 나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 목사님 그 추모 주기만 되면 교역자들이 그 특선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늘 소망. 그 찬양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겁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기리며 사네. 그래서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